안녕하세요. 조기현 변호사입니다.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전부 승소하거나 일부 승소하면은 내가 이미 지불한 변호사 비용을 상대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예를 들어,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한테 돈 2천만 원 받을 게 있어요. 그래서 2천만 원을 청구하고 2천만 원을 다 갑이 받아야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. 그러면은 원칙적으로 여기에 들어간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은 전부 을이 부담해야 돼요. 갑이 2천만 원 달라고 해서 2천만 원 전부 이겼기 때문에 갑의 전부 승소입니다. 원고는 전부 승소했기 때문에 들어간 소송 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전부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. 그런데 만약에 갑이 2천만 원을 달라고 청구를 했는데 법원에서 한 푼도 받을 게 없다, 갑의 전부 패소 판결이 나왔으면은 이 소송 비용은 을의 소송 비용까지 갑이 다 부담해야 돼요. 을이 쓴 변호사 비용도 갑이 전부 부담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다는 겁니다. 마지막으로 갑이 을에게 2천만 원을 달라고 청구를 했는데 법원에서 1천만 원 받을 게 있다라고 인정해줬다고 할까요? 그러면은 소송 비용 중 반은 갑이 부담하고 반은 을이 부담하라, 각자 소송 비용을 반씩 부담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옵니다. 소송 비용 부분에 있어서요. 그런데 실제로 변호사 비용을 전부 받을 수 있냐 하는 거는 판결 주문에 뭐 갑이 소송 비용을 전부 부담한다 혹은 을이 전부 부담한다 이렇게 써 있어도 조금 달라요. 2천만 원짜리 소액 사건에서 만약에 갑이 을에게 돈을 전부 받기 위해서 변호사 비용을 500만 원 주고 변호사를 선임했다라고 했을 때 전부 승소 판결이 나오면은 제가 원래 갑의 변호사 비용도 을이 전부 부담해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했죠. 근데 이 2천만 원짜리 작은 사건에서는 변호사 비용을 500만 원을 쓴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500만 원 전부를 변호사 비용으로 인정을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. 이런 경우에는 소송 비용은 을이 전부 부담한다라는 법원의 재판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갑이 을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변호사 비용은 전부 지불한 500만 원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. 조기현 변호사였습니다.